긴 인생의 여정에서 보면 이것도 여러분 한순간이에요. 내가 평생 갈 수 있는 무엇을 선택하느냐. 그 선택은 우리의 삶 속에 습관이라는 걸 만들고 이 습관은 성품을 만들고 또 성품은 제2의 천성이기 때문에 운명을 결정짓습니다. 그래서 매 순간순간 우리는 선택과 결정이라는 기로 앞에 서게 돼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태도 속에서 뭘 선택해야 되느냐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. 존중이라는 태도를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. 우리의 삶의 태도에 존중이라고 하는 태도가 몸에 배어진다면 이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꼭 필요한 사람, 있어야 될 사람, 소중한 사람,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런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. 그래서 자녀를 성공시키길 원합니까? 또한 여러분들의 삶이 보상받기를 원합니까? 그렇다면 첫째, 주님을 존중하는 삶을 오늘 지금 이 시간 여기서부터 살아가는 거예요. 주님을 존중하는 거예요.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. 저희 교회 슬로건이 하나님을 높이고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. 마음의 초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.